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운드 그리드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떠요. 장치를 잡지 못하죠. 이럴 경우에는 일단 있는 것을 저장하지 마시고 Reconfiguration All을 누릅니다.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.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면 됩니다. 쭉 기다리고 나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다른 것으로는 전 나타나요. 색깔이 바뀌었다는 표시는 녹색입니다. 좀 기다려보시면 바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막 녹색불이 들어왔네요. 이제 장치를 쓸 수 있습니다. 연결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. 세이브 에즈 하고 여기다가 뭐 가능하면 지금 현재 날짜를 써주면 좋겠죠. 뭐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최신의 걸 또 불러오면 되니까요.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정상적으로 녹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.